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프로페셔널 페달보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단일 이펙터도 설명하는데도 하나하나가 너무 좋으니까 정신 팔려가지고. 시간이 없어. 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썼는데 또 이번 시간에도 들어볼 게 너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말을 최대한 줄이고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형님 방금 말씀하신 거 말을 줄이고 누르면서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네네네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뭘 눌러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네, 프리즘 부스터요. 네. 확 올라오네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벌스에 메리스를 켰습니다. 네. 클린톤에서 머큐리스. 가다가 엄청 많네요. 네, 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딜레이가 들어오는 거죠. 네, 딜레이. 그래서 딜레이가 네, 딜레이가 들어서 뭐 이러다가 이제 중간에 리드 라인 같은 거 네. 하나 이따 쳐볼게요. 펑크스만 가지고 이런 사운드가 나네요. 네. 왜냐하면 둘이 만났기 때문이죠. 네, 그러네요. 네. 부스팅이 효과가 약간 줄어들면 좋더라고요. 네. 이제 볼륨 조금 올려야겠네요. 와, 이게 프리즘 없으면 요 정도인데. 네. 네? 폴리문. 폴리문. 네,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네요. 제가 오늘 이런 약간 컨셉의 톤을 왜 왔냐면 네. 그 우리 예전에 그 스티브 루카스 아, 네. 그 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루카스가 한창 냉장고 막 그만큼 쌓아서 렉 사운드 내잖아요. 네네. 그 생각이 나서 약간 이렇게 잡아봤고요. 오, 근데 장난 네. 아니네요 진짜 네. 톤이. 근데 방금 거기서 네. 방금 거기서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까지 하면 진짜 루카스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또 이번에... 스티브 루카스를 좋아하기도 아, 해서 그렇군요. 그런 거 줄리아까지 들어갔습니다. 약간 좀 더 드라이 톤이 잘 들렸으면 좋겠다. 네, 그럼 좀 이렇게 뭐 내려주시면 되죠. 예. 이제 또 제
하는 그런 느낌은 네, 탑뉴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존 메이어를 좋아한다. 그러면 약간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네요. 진짜 뭐 이런 거죠. 야, 이거 뭐 진짜 페달의 조합만으로 이런 사운드들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그러니까 볼륨을 줄이고 이제 기타를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본명 팬더에서 나온 이 싱싱함의 네. 본명적인 소리를 많이 들려보셨으니까 빈티지 사운드로. 네. 또 이왕이면 또 이 페달에 맞게끔 또 커스텀샵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 정도 모델. 기타는 좀 써줘야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우리가 가격도 이야기했었고요. 네. 할인율도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왜 이렇게 보드를 짰냐. 뭐 이거 이 페달 보드 근데 만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취미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지금 음악을 전공한 학생분들도 계실 테고 뭐 아니면 이제 관심 있어서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이제 그리고 실제로 필드 활동하시는 분도 보시겠지만 보시면은 뭐 인우형님 같은 경우는 또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왜 이렇게 짰는지 네. 그 진짜 필드로 나갔을 때도 필요한 페달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네, 엄청나네요. 네. 쓸데없는 걸 안 넣었어요. 특히 필드에 계신데 자기가 혼자 하는 거 귀찮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는 거 구상하는 거 싫어하시고 이런 분들 야 저거 괜찮다 싶으면 그냥 보드로 가져가셔도 전혀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여기서 뭐 조금 아쉬운 게 혹시나 있거나 개인 취향 페달 있으면 뭐 한두 개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팔면 되죠. 그렇죠. 네. 엄청나네요. 자 이게 기본 톤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디서부터 들어가 볼까요? 일단 역시 프리즘부터 네, 기본적으로 네, 메이크업 좀 베이스 밟고 간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약간 너무 찌그러지는 게 싫다면 부스터 양을 네. 조금 줄여주시면 되게 퓨어하게 나요. 네. 이렇게만 해도 심 자체가 확 생기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아까 형님이 네. 이렇게 베이스 올렸을 때 밑둥 살아난다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요 이 밑에 이 존재감 자체가 네. 엄청나게 생기죠. 네. 난 이렇게 두고 쓸 거야 그러면 이게 밝았으면 좋겠다 톤 올려주시고요. 여기서 좋습니다. 또 발 호이 네. 밟으면 기본기로만 승부한 지금 빈티지 네. 톤에 딱 기본만 들으셨어요. 공간이 네. 전혀 넣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화살 같은 거 네. 넣고 이건 좀 뭐 그냥 지미 핸드릭스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아 계속 먹고 싶어요. 뭐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런 정말 좋은 하이엔드급 커스텀샵 팬더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전혀 이질감 없게. 네. 아, 뭐 이질감이 그러네요. 있을 수가 없겠죠. 뭐 네. 너무 그쵸. 좋은 소리가 나오고요. 네. 자, 일단 볼륨 페달 한번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저희 레스폴 갔다가 네. 강력한 락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네. 제가 원래 레스폴 과인데 네. 정말 이제 이 음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쪽으로 많이 적응이 됐는데 역시나 근데 레스폴 칠 때 그 전율이 있어요. 제일 신나 속이 후련한 네. 느낌. 이건 뭐 사실 프리즘과 레드락스만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렇죠. 좋아하시는 사운드 그냥 뽑아내실 것 같아요. 아니 아 네. 두 개가 밟혔었구나 레스폴이니까 한번 일단 끝까지 한번 네. 하이게인으로 다 넣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넣어봤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레스폴이 기본 톤의 그 클린톤 자체가 약간 좀 묵직하고 그죠.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잖아요 스트레스에 비해서는 그쵸. 근데 이런 공간계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저 톤도 너무 멋지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형님이랑 저랑도 이제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요즘 또 세션들도 보면은 맞아요. 칼 범용 기타로 맞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솔직히 레스폴은 뭐 물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은 네. 보통 그래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은 네네네. 결국에 락 녹음이라든가 그런 거는 그 아무리 뭐 타일러나 앤더슨이 깔끔하고 좋아도 이 맛이 절대 안 그쵸.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 사나운 짐승 같은 맛이 좀 덜 나죠. 확실히.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이런 깁슨이 최근에 막 파산해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네. 이 요런 소리는 깁슨에서밖에 안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오히려 R&B나 힙합 음악 되게 유행이잖아요. 저런 사운드 네. 네. 요새는 저렇게 중저음에서 자기 주장 강한 사운드를 그렇죠. 워낙에 선호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깔끔하게 잘 묻는 사운드라고 그렇죠. 했으면 요새는 그냥 자기 혼자서 존재감이 강한 맞아요. 사운드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오히려 지금은 진짜 레코딩 세션 분들도 험버커 기타 많이 갖고 다니세요. 네. PRS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막 아예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뭐 거스리고반 시그네처를 갖고 오신다든가 레스폴 디럭스 오리지널을 갖고 아, 오신다든가 맞아요. 그거, 네. 그 미니 험버커 두 개 달린 거 네. 335 갖고 오신다든가 해갖고 그냥 자기 취향대로 막 치다가 이제 편곡자가 아 그래도 조금 잘 묻는 걸로 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야 이제 주섬주섬 타이거 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고 그러면 요 톤은 요렇게 넣고 말까요? 네, 이러면서 막 그쵸. 그래 확실히 그리고 이제 이 젊은 또 이제 막 사회로 뛰어드는 이제 젊은 세대 기타리스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또 확실히 빈티지 기타로도 충분히 그 녹음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 색깔이 드러나는 그쵸. 음악을 네네. 잘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확실히 뭐 그냥 뭐 다른 뭐 써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깁슨과 역시 다시 팬더 커섬샵이나 이런 급으로 돌아가는 좀 추세가 아닌가. 옛날처럼 서로서로 방해하지 않고 여러 악기를 촥 펼쳐놓는 편곡이 아니고 정체성 강한 애들 몇몇이 그죠. 짜여지는 그런 편곡들을 선호하다 맞아요. 보니까 오히려 존재감이 강한 이런 류의 사운드들이 훨씬 더 선호가 되는 그런 시기가 확실히 아닌가 팝 음악 듭니다. 시장의 기타를 많이 쫓아가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프로페셔널 페달 같이 보셨고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은총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왜 나 땐 이런 게 없었나.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라도 생겼으니 뭐 우리 젊으니까 네. 괜찮아요. 네. 네네. 네.
저는 이펙터계의 어벤져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정말 끝판왕대로 모여있네요. 네네. 네, 이렇게 프로페셔널 보듬 같이 보셨고요. 점수 드릴게요. 네. 이거는 뭐 탑기어에 올라가는 뭐 그런 점수는 아닙니다만, 네, 그냥 그러네요. 어쨌든 뭐 점수는 그래도 네. 매겨야 되니까요. 점수 드리면 10.0, 9.5. 네, 저는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400만원짜리 이펙터 보드를 본 그 충격에서 약간 네, 당황하실 것 같아갖고 네. 약간 그 부분에 네. 심리적인 마지노선 때문에 살짝 점수를 네, 살짝 깎아봤고요. 근데 정말 퀄리티는 10점 만점, 그리고 어떤 렉을 갖다 줘도 정말 싸다고 쌍싸다구로 후려칠 수 있는 그 정도의 대단한 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보드였습니다. 자, 은총씨 뭐 보드 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 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보드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많은 분들의 좀 취향을 만족시키고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보드의 옵션들이 계속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어려운 리뷰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다음번에 또 어려운 거 할 때 모시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